유전자는 변한다. 무엇에 영향을 받아서 변한다? 환경. 외부적인 환경에도 역시 유전자는 영향을 받아서 변하지만 더 큰 영향력은 내부적인, 내면적인 환경이다. 그래서 우리는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유전자는 마음, 생각에 반응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해요? 우리가 어떤 뜻을 내 마음에 품었냐에 따라서 뭐가 변한다? 뭐가 달라진다? 어이구, 뇌파가 달라진다. 잊어버렸어요? 네, 뇌파가 달라진다. 뇌파가 변하면 뭐도 같이 변한다? 생체의 전자파도 변한다. 결국 이 생체, 변한 생체 전자파의 직접적인 영향을 유전자가 받기 때문에 변한다. 마치 우리가 강력한 외부로부터 오는 전자파의 일종인 엑스레이를 좀 쬐면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할 수도 있어요. 왜? 그 전자파의 유전자가 변질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외선을 너무 많이 쬐면 피부세포가 피부암세포로 변해요. 여러분의 핸드폰에서도 강력한 전자파가 나오는데, 그 전자파로 뇌세포가 뇌종양세포로 유전자가 변질돼서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유전자는 실제로 궁극적으로 전자파에 영향을 받는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좋은 생체 전자파를 우리 몸에 유지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알파파다. 자, 그렇게 됐습니다. 자, 우리 마음속에 어떤 뜻을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뇌파가 변한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잡념들이 들어오면, 잡생각들이 들어오면 우리의 뇌파는 무슨 파가 된다? 베타파가 된다. 근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선미에 집중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베타파가 흐르던 뇌파가 알파파로 변해요. 그러면 진선미 속에 있는 그 힘, 진선미 속에 있는 힘을 우리가 뭐로 불렀습니까? 이때까지 생기라고 불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진선미 속에 있는 힘, 우리가 아, 참 꽃이 아름답다. 여러분, 이 꽃 향기 한번 맡아보세요. 이 장미꽃 향기 중에 이게 진짜 놀라운 향기가 나요. 진짜 요즘 이런 장미로부터 이런 향기 별로 안 납니다. 그 막 꽃집에서 막 이렇게 대량 생산하는. 근데 이거 우리 저기 뒷마당에서 자꾸 이게 펴요. 근데 꽃도 풍성할 뿐만 아니라 향기가 끝내줍니다. 자, 그래서 야, 향기가 너무 좋다. 꽃이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아름다움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 아름다움 속에 있는 생기가
내 유전자를 베타파로 흐르던 내 유전자가 알파파로 변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부터 제가 왜 이제 이렇게 강의를 시작하느냐고 하면 여러분이 다 이제 강의를 들어서 야, 내 마음의 변화가 오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근데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모르겠다. 예, 네, 그렇죠? 그게 잘 안 될 것 같다. 뭐 이러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이라는 것이 뭐냐 도대체? 예, 네. 이거를 과학적으로 여러분께 설명 드리면서 결국 이 마음을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제 이런 답이 확실히 나올 수 있도록 이제 이끌어 가려고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내 뇌파를 변화시키는 어떤 뭐예요? 힘이에요. 뇌파는 전기 에너지입니다. 전기 에너지의 흐름이 뇌파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파라고 할 때는 모든 그 에너지의 흐름을 얘기합니다. 소리에도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리 에너지가 흐를 때 제 목청이 진동을 해서 소리가 여러분께 갈 때 그 가는 과정이 음파라고 그래요. 음파. 그래서 여러분의 귀로 들어가서 고막을 진동시켜. 음파가. 그래서 그 진동을 바로 여러분 뇌에 흐르는 전기가 감지를 해. 그래서 어떤 진동이 오느냐에 따라서 그 전기가 감지해서 전자파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 베타파가 알파파로 변해. 또 내가 알파파를 좋은 생각, 그때 거기에 갔는데, 그래, 그 경치가 너무 아름다웠지. 예, 그러고 있는데, 옆에서, 하고 애기가 울어. 그럼 내 파가 어떻게 해? 그 알파파가 딱 베타파로 변해. 그러니까, 우리 뇌파의 변화가 결국 우리의 마음 상태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뇌파를 변화시키는 것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에너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장미를 보고 아, 정말 아름답다라고 할 때 베타파이던 나의 뇌파가 알파파가 싹 변해요. 그렇게 되면 생체 전자파도 알파파가 돼가지고 결국은 이 생체 전자파가 우리 유전자에게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뇌파라는 것은 전기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뇌파가 무엇에 의하여 변한다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아름답다고 느낄 때 그 아름다움 속에 있는 생기라는 에너지가 들어오면 그것이 아름다움이면 알파파로 바꿔준다. 그래서 알파파로 바꿔주면 뇌파를 알파파로 바꿔주면 그 알파파가 우리 유전자를 회복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생기가 된다 이 말이야. 우리가 살게 된다 이게.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과학적으로 여기서, 결말을 하나 내야 돼요. 생기라는 에너지는 우리의 뇌파를 어떻게 변화시킨다. 자, 보세요. 뇌파도, 뇌파는 전기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전기 에너지 흐름을 바꿔주려면, 그 내 몸 안에 흐르는 전기 에너지보다 더 강한 에너지가 있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더 강력한 에너지를 받든지, 안 그러면, 더 강한 전기 에너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옛날에, 요즘도 아직도 그 치료를 하긴 합니다만은, 옛날에 제가 정신과, 우리 의과대학 졸업반일 때, 이제 의과대학 졸업반이면 병원에 가서, 이제 졸업반이 되면 강의는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3개월은, 3개월이던가, 6개월은 내과에서, 내과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1개월은 소아과였어. 또 1개월은 산부인과였어. 또 1개월은, 이래가지고, 각 과에 다 이렇게, 과과를 돌아요. 그래서, 1개월은 또 정신과 실습을 합니다. 제가 정신과 실습에 갔을 때, 어떤 그 젊은 여자가 그 딸이 둘이 있어요. 어린 딸이 둘이 있는 그 젊은 어떤 여자가 심각한 우울증에 걸려서 입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어떻게 되냐고 하면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그게 뭐 거의 55년, 56년 전인가 그래요. 그때만 해도 대한민국에 요즘은 이제 딸을 더 좋아한다 그러지만은, 그때는 딸은 이거야. 예. 네.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며느리가 됐는데, 이제 첫 딸을 낳은 거야. 시어머니가 첫 딸 낳았다고, 딸 낳았다고, 막, 이제, 그러다가, 그래서 빨리 임신해서 빨리빨리 아들 낳아라. 그런데 둘째가 또 딸이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어떻게 했냐면 아들을 불러가지고 설득을 한 거야. 뭐라고 했게? 둘째 첩이라도 데려가지고, 요즘은 그런 거 할 수 없죠. 그죠? 근데 그때는 그게 됐어요. 그래서, 세장가를 가서, 아들 낳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 남자가, 엄마가 그렇게 압력을 넣으니까, 그러겠다고 그런 거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여자라면 기분이 어떻겠어?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누구도 밉고, 누구도 미워요. 예, 네, 시어머니도 밉고, 남편 새끼도 밉고, 예. 네. 그래서 이제, 여자가 자기 엄마 아빠가 사는 무슨가? 친정에. 친정에 이제 갚으려고 그 친정에 갔더니 친정
부모님 된 야단친 거야. 출가외인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친정 부모도 밉고 전부 다 미운 거야. 그 두 딸은 걱정이 되고 남편 꼴도 보기 싫고 참 여러분 그러니까 막 증오에다가 분노에다가 자 유전자 꺼져 안 꺼져? 예, 네, 기가 막히는 거예요. 유전자 다 꺼졌어. 그러니까 우울증이 심하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심하게 오면 이 엔도르핀, 세로토닌, 이 뇌세포의 유전자만 꺼지는 것이 아니라 네. 위장세포 유전자 다 꺼져가지고 밥 먹어도 소화가 돼야 한대. 소화 안 돼요. 입맛 딱 떨어져. 먹기도 싫어. 그러니까 이게 우울증 심해지면 거의 죽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 당시에 뭐 정신과 약도 뭐 그렇게 개발이 돼 있지 않는 상태야. 그 병원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자, 밥도 못 먹지. 잠도 못 자지. 그 멜라토닌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꺼져버려가지고, 잠도 못 자는 거예요. 참, 예. 그래서 보니까 참, 곧 죽겠더라고요, 이러다가는. 그래서 어느 날 아침, 그 정신과 교수님하고 이제, 부교수 뭐 다 해가지고, 레지던트, 인턴 다 이제 회진을 돌잖아요. 그런데 정신과 그 과장 교수님이 아무래도 이러다가 죽겠네. 전기 치료를 하자. 그때 이제 전기 치료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환자를 끌고 이제 전기 치료실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 우린 이제 학생이니까 야, 전기 치료는 어떻게 하는 건가? 이렇게 이제 견학하는 거지, 우리는. 그 실습이라고 그래. 거기 가더니, 다 사지를 묶어요. 그걸 왜 묶지? 그런데, 다 묶어놓고, 이제, 이 강력한 전기를 이 머리에다가, 양쪽에다가, 스위치를 탁 누르니까, 아, 이 환자가, 하면서, 전신 경련을 일으켜. 그러더니 끝나니까 탁 해가지고 거의 기절 상태에서 잠들어 버렸어. 이야 겁나대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 이거 하나 물리고. 와, 이게 전기 치료구나. 그러니까 그 환자의 몸에 강력한 전기를 통해.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아침에 했는데, 예. 네. 계속 자더니, 한 4시간인가 자고, 깨나더니, 이 여자가, 밥 달래. 너무나 이상. 그 밥 갖다 주니까 밥 먹어. 밥 먹고는, 저 보고, 탁구 치지. 우와!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해? 정신 상태가 확 달라져. 뭐가 들어가니까? 전기가, 여러분, 전기가 우리의 마음 상태를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왜? 우리의 정신 상태는 무엇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니까. 네. 뇌파에 따라서 결정. 뇌파란 것은 전기의 흐름이니까. 그래서 외부에서 강력한 전기를 통하니까. 그냥
이 내가 기능을 잠깐 깜빡하고 못했다. 다시 그걸 뭐라 그래요? 리셋이라 그래. 리셋. 다시 이제 컴퓨터도 여러분 핸드폰도 뭔가 삐걱거릴 때 어떻게 해보라 그래. 껐다 켜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력한 뇌파를 팍 주면 이 섬세한 뇌파들이 그냥 작동을 못해. 그러니까 뇌가 어떻게 팍 꺼지니까 이제 잠들었다가 그래서 켜가지고 뇌가 어떻게 됐어? 리부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부팅이 켜니까 복잡하게 뭐 엉킨 거 이런 게 어떻게 풀려버린 거예요. 뭐 지금은 컴퓨터 시대가 돼가지고 이런 설명이 가능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너무 막 제가 쇼크를 받았어요. 야, 이거 전기를 통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환자가 싹 상태가 딱 좋아져 버렸어. 정신 상태가 완전히 변해 버렸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정신과 교수님, 우리 과장님, 교수님, 전기가 들어가서 어떻게 했길래, 뭐를 했길래 이렇게 환자가 회복된 것 같다고 말해. 그랬더니 교수님 말, 우리도 모른다. 그렇죠. 그때는 설명을 못했어. 이야, 그래서 이 전기치료라는 게 이게 위대한 거구나.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살짝 무슨 결심을 했냐면 나도 정신과 의사가 되자. 그래가지고 전기치료 기계 하나 사가지고 온 세상을 댕기면서 어떻게 다 찢어줘. 그럼 사람들이 다 제정신이 돌아올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 내가 정신과 의사가 돼야지.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날 그 환자를 보니까 어저께 첫날보다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아. 약간 우울증이 돌아온 것 같아. 또 그 다음날 보니까 더 돌아왔어. 한 5일, 6일 되니까 완전히 옛날 그대로 돼버려. 아하. 전기치료도 치료지? 뭐가 아니야? 치유가 아니구나. 아하. 그래가지고 이제 또 옛날로 돌아갔으니까 또 전기치료 하자. 그 전기치료를 반복할수록 항암치료가 똑같아. 점점 상태가 어떻게? 첫 번째, 항암치도 그렇거든. 첫 번째 치료할 때 제일 좋아지지. 왜? 순득이들만 죽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환자도, 정신과 전기치료도, 첫 번째 치료할 때가 제일 효과가 좋아가지고, 이게 한 5일 내지 6일을 가더라고. 근데 두 번째 하니까, 나흘밖에 안 가. 세 번째 가니까, 사흘밖에 안 가. 전기치료할수록, 이 환자가 기억력이 사라져. 그래서 한 달쯤 하고 나니까 이 환자가 이제 전기치료해도 반응이 없어. 그래서 결국 그 환자가 죽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러분 그 여자가 안 죽도록
치료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그 여자가 안 죽었을까? 예? 그때는 뉴스타트 없었어. 그때는 뉴스타트 할 의사가 아직도 의과대학 졸업도 안 했다고. 그러니까 뉴스타트는 할 수가 없고. 아, 여러분, 살릴 방법 딱 하나 있습니다. 남편이 찾아오는 거야. 병원에 찾아와서, 여보, 나 다른 여자 생각 없어. 당신하고 떨어졌으니까 당신 생각밖에 안 나. 나는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나 당신 사랑해. 그러면 여자 유전자가 뭐예요? 뿅뿅뿅 하고 켜지겠죠. 그렇죠. 근데 여자들은 어떤 때는요, 여기 앙큼한 구석이 있어가지고, 유전자 켜졌는데도 안 켜진 척 해요. 하. 여자들 힘들어. 그래서 이제 켜진 척, 안 켜진 척 하면서 뭐라고 그러게? 그러면 어머니는 어떡하고?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여보, 호주로 이민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생기가 돌까 안 돌까? 예, 네, 그러면 않는 거요. 그거는 이상구 박사 없을 때 하는 뉴 스타트야, 그게. 그렇죠. 결국 사랑으로 치유되어버리는 거죠. 왜? 그 원인이 남편이었으니까. 그렇죠? 원인이 엄마 말을, 남편이 엄마 말 듣고 그러기로 했다가 남편이 안 하는데, 나 당신 사랑. 그러면 회복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이란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 살리고 죽이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 여자는 죽어버렸습니다. 요즘은 그 전기치료를 하면 기억상실증이 너무 심각해서 요즘은 자기파 치료라는 걸 합니다. 자석으로. 이제 강력한 자석에서 뭐가 나와요? 자기파라는 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요새는 이제 이런 것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mind and magnet, magnet라고 그러죠. 이게 자기 자석, 마음과 자석 막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우울증 약으로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우울증 환자들을 자석으로 치료해서 효과를 보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 정신과 의사고 이제 우울증 환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컴퓨터가 있고 여기서 이제 자기 파에 그 이 파장과 그다음에 주파수를 조절하는 기계죠. 그래서 요게 이제 자석이에요, 자석. 이 자석에서 강력한 자기파 에너지가 나가서 뇌로 들어가서 이 여자 우울증 환자의 뇌파를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뇌파도 전자파라는 것은 전자기파라는 것은, 그래서 강력한 전기를 넣어주면 우리의 기존 뇌파가 잠시 동안 어떻게 리셋이 돼서 리부팅이 될 수가 있다. 이제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이제 이게 자석이죠. 자석. 자석에서 이게 뭐가 나가요, 지금. 이 자기파가 나오고 있죠. 이거는 환자의 뇌, 환자의 눈, 코,
귀. 예.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이 치료를 한 번 받는데, 뭐, 15만원 내지 20만원입니다. 그래서 20만원 내고 이 치료를 받으면, 아,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요. 좋아져. 그래서 갑자기 강력한 알파파를 만들어서 뇌에 넣어준다, 이 말이에요. 좋아져요. 그래서 이제 치료받고 20만원 내고, 이제, 오래간만에 백화점에 가서, 여자들 말로는 건졌다고 그러대요. 건지는 날은 돈 버는 날이라며요. 그래서, 20만원짜리를 어떻게, 5만원에 사면 15만원 벌었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도 기분 좋아. 그래가지고, 카페에 가서 커피도 한잔하고, 맛있는 케이크도 먹고, 그래서 극장에 가서 영화도 한편 보고, 이제, 참 기분 좋은 날이야. 그래서 이제 저녁에, 오후 늦게 집에 들어가서, 이제 저녁밥 간단히 해 먹고, 이제 앉아서 TV를 켜고, TV나 보고,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자. 그러고 있는데, 전화가 따르릉 왔어. 여보세요? 하니까, 저쪽에서, 그때는 핸드폰이 없어가지고, 따르릉 해도 누가 전화한 줄은 모르지. 그래서 여보세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내다! 내다가 누구요? 네, 시어머니. 시어머니 이름이다. 내다죠. 그렇죠. 내다. 그 순간, 어떻게 돼? 응? 자, 시어머니 목소리만 들어도 그 뜻이 나에게는 좋은 뜻이요, 나쁜 뜻이요? 나쁜 뜻이지. 나쁜 뜻. 시어머니가 내다 하는 순간 약간의 충격을 받으면서 나의 뇌파가 나쁜 뜻이 들어오니까 순식간에 20만 원 주고 알파파로 만들어 놓으니까 뭐예요? 오케이. 베타파로 변해버려. 그러니까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 우리의 마음 상태는 우리의 뜻은 무엇에 따라서 변한다? 뇌파에 따라서 변한다. 그런데 뇌파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외부에서 어떻게 하는 들어오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생각에 강력한 영향을 받는다. 그 생각이 긍정적이고 진선미의 뜻을 가진 생각, 사랑에 관한 생각이라면 알파파가 될 거고 베타파였어도 알파파가 될 거고 또 내가 알파파를 가지고 있었어도 들리는 소리 전화가 왔을 때 누구에게서 전화가 왔느냐 그 대화의 내용이 아름다우냐 악한 내용이냐 더럽고 안 이쁜 얘기냐 이에 따라서 내 뇌파가 어떻게 순식간에 변한다. 나쁜 베타파로.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생각이
땡땡 다. 이 두 글자가 뭐예요? 생각이 뭐예요? 예? 들, 어? 들었다 그래요, 생각이. 생각이 들어왔다는 거야. 생각이 들어오니까 내 뇌파가 싹 바뀌었대.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기가 막혀. 예. 그래서 생각이 들어와서 그 생각의 내용이 어떤 소식을 들었어. 그 소식의 내용이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뜻이라면 내 뇌파를 어떻게 알파파로 변화시키는데 이 생각의 내용이 들어온 생각의 내용이 나를 속이려는 것고 거짓말하고 있고 악하고 예. 더럽고 아니꼬운 생각이면 나의 뇌파는 바로 무슨 파가 돼버려? 베타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 자 그러면 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뇌 진선미가 들어오면 뇌파가 어떻게? 뇌파가 알파파가 돼. 근데 이 진선미 반대가 들어오면 예, 거짓이 들어오고 악한 말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아름미의 반대 더러움 들어오면 어떻게 돼? 이게 알파파가 어떻게 베타파로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 나쁜 파가 생체 전자파가 돼가지고 결국 내 유전자에 좋은 영향도 미칠 수 있고 나쁜 영향도 미칠 수 있고 해서 유전자의 상태를 변화시킨다. 그죠? 자, 그러면,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 강의를 딱 들으면,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간단해. 그렇죠? 어떻게 하면 돼? 좋은 생각만 하면 돼. 좋은 생각만 하면 돼.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좋은 생각은 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나쁜 생각은 식은 죽먹기로 들어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잡생각 좀 시간 여유가 있어서 조금 혼자서 편안하게 있나 싶은데 한 30분 후에 내가 나를 보면 복잡한 생각을 하고 있어. 그렇죠? 그래서 내 기분이 언짢아. 왜? 내 뇌파가 베타파가 돼 있어. 근데 이런 생각을 하기 싫고, 무슨 생각을 하고 싶은데? 좋은 생각을 하고 싶은데, 좋은 생각을 하고 싶은데, 좋은 생각은 안 들어오고 자꾸 뭐예요? 안 들어왔으면 내가 하기 싫은 부정적 나쁜 생각을 자꾸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많은 경우에 여성들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여성들이 뭐라 그래요? 어머머 나 좀 봐. 내가 왜 이럴까? 그러잖아요. 내가 왜 이럴까?
어머, 나 좀 봐. 그렇죠. 왜? 이거는 그런 얘기를, 그런 말을 하는 순간 그 여성이 느끼는 건 뭐예요? 어, 이건 내가 원하지 않는 나야. 그렇죠. 내가 원하지 않는 생각을 자꾸 내가 하고 있어. 네. 그렇죠? 자, 여러분. 그러면, 내가 원하지 않는 생각을 내가 하고 있다면, 그거는 내가 그 나쁜 생각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내가 그 나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은 내가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요? 아니요? 너 왜 대답을 못해? 나는 원하지 않는 생각이라니까? 그렇죠? 나는 원하지 않는 거야. 나는 이런 생각 하기 싫어. 근데 자꾸 내가 이런 생각 안 하려 그래도 자꾸 그 생각이 나.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나는 그런 나쁜 생각 하기 싫어. 근데 친구가 자꾸 전화를 해가지고 뭐예요? 그 나쁜 생각을 자꾸 얘기를 해요, 안 해? 자꾸 해. 그러면, 야, 전화 끊어. 나는 이런 생각 하기 싫어. 근데 친구가 자꾸 반복해서 전화해가지고, 야, 좀, 얘기 좀 해보자. 그러면, 내가 그 나쁜 생각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가, 어떻게? 친구가 그 나쁜 생각을 나한테 넣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이 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친구가 자꾸 그 생각, 그 얘기를 해가지고 그 생각이 나도록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생각이 아니라 누가 원하는 생각을 내가 하게 되는 거예요. 친구가. 자, 여러분. 친구, 그게 친구면은 간단해. 전화 안 받으면 돼. 그렇죠? 또 전화 끊어버리든지, 전화 또 하면 안 받아도 돼.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그런 끊을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서 이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하기 싫은 생각을 자꾸 하는 거야. 근데 그건 내 생각, 나는 하기 싫은 생각이야. 그런 생각에 자꾸 영향을 받아서 내가 그 생각을 자꾸 하고 있는 상태. 내가 자발적으로 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왠지 모르게 자꾸 내가 그 생각에 영향을 받고 있을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사로잡혔다 그러지. 그 생각에 내가 어떻게 사로잡혔다. 그렇죠? 우리 딸이 자꾸만 죽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아무 근거도 없는 생각인데 자꾸 뭐예요? 딸이, 미국에 있는 딸이 뭐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렇죠? 그런 거 안 해본 사람처럼 이렇게. 여러분, 하나 예를 들면 이겁니다. 제가 옛날에, 암 공포증에 걸린 적이 있어요. 제가 왜 그 공포증이 걸렸냐 하고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그때 이제 미국 가서 이제 병원을 열었는데
너무너무 병원이 잘 되는 거야. 돈이 막 벌리는 거예요. 참 옛날부터 가난하게 살다가 돈이 막 들어오니까 이제는 못 살 게 없어. 그래서 벤츠부터 사가지고 벤츠를 한 대만 사고 끝나냐? 아니야, 두 대 샀어. 큰 세단 벤츠에다가 그 다음에 또 이 꼬마 벤츠, 작은 벤츠가 있어요. 그게 사실 더 비싸요. 그러니까 벤츠 스포츠카. 그것도 샀어. 그러니까 못 살 게 없어. 그 벤츠 스포츠카를 미국서 타고 다니면 뭐 한국서 봐도 이야, 참 이쁘다. 막 그것도 사고. 여러분, 차 안에 침대도 있고 부엌도 있고 하는 캠핑카 있죠? 그것도 샀다고. 그래가지고 산에 별장이 있고, 그 팜스프링이란데 그 사막에도 별장이 있고. 뭐 하여튼 끝내주게 호화판으로 살았어.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 와, 돈 좋구나. 돈 정말 좋구나. 그런데 막 병원에서 막 돈이 얼마나 잘 벌리는지. 그래서 이야, 산다는 게 이렇게 좋을 수가 없구나. 가난하게 맨날 우리 어머니 쪼달리는 거 봐가면서 그 돈 한 푼 얻어내기가 그렇게 어려웠어요.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줄 돈도 없었지만은 그렇게 고생해서 벌은 돈을 이렇게 받아낸다는 것도 막 마음 아프고 막 그래서 참 쪼달리게 살았는데, 요즘은 쪼달린단 말이 별로 안 하죠, 그렇죠? 그때는 막 쪼달려, 막 다 쪼달려. 이제 뭐 쪼달리는 거 하나도 없어. 이야, 그래가지고, 그럼 백화점 탁 가면 뭐 얼마짜리냐 그런 거 알아볼 필요 없더라고. 아, 저거 괜찮네. 사. 그러면 얼마 돈은 있으니까 얼마든 그 뭐 상관 그냥 돈 주면 되는 거야. 야, 그래서 제가 돈 많은 사람들 기분을 한번 느껴봤어요. 최고야. 그런 느낌을 화롭게 산, 부유하게 막 탁 살다 보니까 안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 나더라고. 이렇게 산다는 게 이렇게 좋은데 죽으면 어떡해. 그래서 내가 죽을 가능성 중에 어떤 가능성이 제일 높으냐고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암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암에는 안 걸려야 되겠어. 그래서 자꾸 그런 생각하니까 안 걸리면 큰일인데. 그런데 그러면서 자꾸 어떻게 되었냐면요, 제가 벤츠를 다 몰고 병원에 출근을 하면서 혹시 지금 현재 내 뱃속에 대장암 아니면 위암이 있는 게 아닐까, 뭐 이제 자꾸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게 점점 심해지니까 잠이 안 오고. 근데 저는 그래 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뭐야? 그런데 그게 걷잡을 수 없어지더라고. 근데 그 암 생각 안 할라 그래도 어떻게? 자꾸 내가 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암의 두려움에 내가 어떻게? 나는 두렵고 싶지 않아. 나는 암 생각하기 싫다니까. 그런데 암 생각밖에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뭐겠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
그래서 우리의 뇌파를 나쁜 뇌파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 힘은 어디서 오는 힘입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진선미. 무조건적 사랑. 이 뜻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뉴스타트에 와서 지금, 아,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진선미 속에 힘이 있구나. 그 다음에 그 반대편에는 이게, 예, 여기 이제 뭐 분노, 증오, 질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생각은 질투를 하기 싫어. 질투를 하면 여러분이 마음이 즐거워요? 네? 괴로워요? 괴로워도 질투심을 떨쳐버릴 수가 뭐예요? 없지. 나는 떨쳐버리려고 할 때 이 질투심이 나를 사로잡고 있어. 그렇죠? 그것이 뭘까? 그게 뭐길래 우리를 어떻게, 우리의 생각의 자유를 어떻게, 우리가, 아, 난 지금부터 긍정적인 생각할 거야. 나는 진선미에 내가 집중할 거야. 그런다고 진선미에 집중이 됩니까? 그렇죠? 뭐, 나는 지금 아름다운 생각을 하려고 그러는데 막 복잡해져. 왜 우리 인간은 그 들어오는 좋은 생각은 내가 좀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나쁜 생각은 어떻게? 아무 노력 안 해도 뭐 질투심이 그냥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질투해서 뭐 하는데? 질투하는 것처럼 헛일이 어딨어. 그렇죠? 쟤는 지가 잘나서 지가, 폼 잡는데 내가 왜 질투를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어? 그렇잖아요. 근데 그 질투를 하면 내 마음이 괴로운데도 불구하고 죽으라고 질투하거든. 근데 질투 안 하려고 아무래도, 질투심이 자꾸 올라와. 그렇죠? 시어머니 안 미워하려고 그래도 어떻게? 시자만 봐도 어떻게? 막 미워. 노력할 필요가 없어. 막 나쁜 생각이 막 들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힘.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은 신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신. 그래서 신에는 어떤 신이 있다? 네? 정신이라는 신이 있고, 정신이라는 신은 어떤 생각을 넣죠? 진선미, 좋은 생각, 네, 선한 생각. 네. 그런데 우리 마음에 나쁜 생각들을 넣어주는 그런 신들을 무슨 신이라고 불렀다? 잡신 혹은 악신이라고 불렀어.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잡신 악신들을 흔히 귀신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잡신 귀신이란 말을
한간에서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정신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야. 그렇죠?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좋은 생각을 못해. 하루 종일 뭐예요? 악한 생각. 두려운 생각. 이렇게 없어. 완전히 사로잡히니까. 그럼 뇌파가 항상 알파파가 안 돼. 그것은 그 사람은 무슨 신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네. 삽신에 사로잡혀 있다. 우리 여기 사장님은, 봄이 언제 왔는지, 언제 벚꽃이 폈는지 안 폈는지도 모를 만큼 돈신에 사로잡혀 있었대. 이 속에는 무슨 생각밖에 없어.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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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돈. 돈 많이 벌었죠. 많이 벌어도 뭐. 그래서 이제 암 딱 걸려보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렇죠. 이야, 이거 내가. 이 돈신. 내 사로잡혀가지고 정신없이 살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버리고 돈신을 딱 받아. 그러니까 어떤 악신이, 어떤 잡신, 귀신이 그래가지고 그게 신들리면요, 돈 버는 것도 신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들려서 벌 때 자기가 돈 버는 거 봐도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어머, 내가 왜 이렇게 돈을 잘 벌지? 그래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다 그걸로 되는 거예요. 그 잡신들이 뒤에서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하시겠죠. 그러다가, 담동함이네. 담능함이네. 담능함이나 담담함 같은 거예요. 이거 뭐, 항암 치료해봐야 반응이 없는 그런 암인데. 그래서 뉴스타트 타고 와서 지금 정신이 돌아오고 있어. 그렇죠. 돈신아 떠나가라. 그렇죠. 나는 너 필요 없다. 이제. 나는 이제 정신 차려서 정말 정신이라는 신이 넣어주는 좋은 생각만 하고 살고 싶다. 이렇게 된 거 아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러분 이 정신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배울 필요가 있어요. 자, 정신.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리는데, 정신이라고 써놓고 보니까, 뭐예요, 이게? 신이야, 신. 무슨 신이다? 어떤 신인다? 정한 신이다. 정신이란 어떤 신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정자를 한번 봐야겠다. 정한 신이라는 뜻이다. 이 정자는 무슨 정자냐? 아, 정할 정. 찌을 정. 그래서 정하다 할 때 정자인데, 이 정은 정성을 들여서 거칠지 아니하고 매우 곱다, 부드럽다. 신은 신인데 어떤 신이 있다?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 신이 있다. 이 신은 우리에게 뭐예요?
정성을 들이고 우리에게 부드럽게 대한다. 무섭게 대하지 않는다. 예. 네. 여러분. 여러분. 이 부드러운 신. 우리에게 정성을 다하는 신. 자. 그러면, 그, 이제, 그 첫째 뜻이고, 깨끗하다라는 뜻이고, 정결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정성스러운 신이다. 뛰어나다, 우수하다, 가장 좋다, 훌륭하다, 총명하다. 와, 이 정자가 정말 좋은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옛날부터 이런 신이 있다. 그리고 이 반대는 무슨 신이요? 잡신이다. 이렇게. 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자 우리에게 정성스러운 신이다. 우리에게 정성을 다한다. 참으로 부드럽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그게? 우리를 사랑하는 신이란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자, 그러면 정성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정성을 다, 우리에게, 나에게 정성을 다한다면 그 신은 나를 부려먹는 신이요? 갑질하는 신이요? 아니요. 아니지. 예. 우린 자꾸 신이 인간에게 면, 너 이거 해, 저거 해. 안 하면 혼내줄 거야. 이런 신이 아니다. 신이 나에게 정성을 다한다. 예. 부드러운 신이다. 그러면 그 신은 나에게 갑질하기보다 항상 나를 어떻게 하는 신이야? 돌봐주는 신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를 부려먹을 먹으라는 신이 아니라 나를 어떻게 항상 도와주는 신. 더 나아가서 나를 어떻게 하는 신? 정성을 다해서 암세포 생기면 암세포도 죽여주고 밥 먹으면 밥도 소화시켜주고 유전자를 다 조절해가지고. 예. 그러면 그 생기를 주시는 신은 나를 뭐 하고 있는 거요? 나를 돌보고 있는 거고, 다시 말하면 나를 어떻게 섬기고 있잖아요. 여러분, 나를 섬기는 신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교회를 당긴다고 하면서 제가 방금 던진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다는 건 참, 그건 슬픈 일이에요. 자, 봅시다. 여기 보면. 자, 성경을 한번 가봅시다. 제가 신인데, 우리를 섬기는 신이 누군지. 자, 예수님이 하는 말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이 세상에 온 것은, 인자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부를 때 인자라고 그럽니다. 인자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뭐 하러? 섬기려 왔다, 이 말이야. 이렇게 맹숭맹숭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는 분이라는데? 그럼, 예. 네. 여러분, 이 성경의 신 빼놓고는 모든 신들은 인간을 부려먹는 신입니다. 아시겠죠? 시킨 대로 하라고, 이 자식아. 너 지옥 가고 싶어? 예. 네. 천국 가려면 말 잘 들어야 돼. 여러분,
그거는 갑질하는 신이지 우리를 섬기는 신 아니죠. 그런데 성경에는 성경에 나오는 이 신만, 이 예수라는 신만이 어떻게 나는 너희를 섬기려고 왔다. 갑질하라.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아, 그런데 교회 가면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셔야 합니다. 이래서 하죠. 여러분, 그거는 다 하나님을 어떤 사랑의 하나님으로 잘못 소개하고 있는 겁니까? 조건적. 그래서 이 성경을 잘 배우면, 와,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불안감, 긴장감이 어떻게 쫙 풀리고, 아, 하나님, 그렇지. 나는 잠자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내 몸 구석구석마다 살피면서 혹시나 암세포가 안 생겼냐 보고, 암세포가 발견이 되면 어떻게 해요? T세포를 그걸로 보내고, 생기를 줘서 유전자를 켜가지고, 암세포를 써. 난 자고 있어.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분이요, 아니요? 섬기는 분이요. 이야, 내가 50년, 60년을 살아도, 이제 하나님이라는 분은 나를 어떻게 섬기는 분이구나. 내가 안 착해도, 내가, 돈심만 섬기고 이렇게 있어도 나를 섬겼구나. 그런데 내가 막, 돈이 잘 벌리니까 막 너무너무 뭐예요? 너무너무 작고 정신이 너무 없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그렇죠. 나는 막, 암 걸리려고 용을 썼다, 이 말이지.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기분이 좋은 사람이 됐다, 이거요. 제가 하나님을 싫어해가지고 무신론자가 됐는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다닐 때, 왜? 저는 절대로 이거 하는 거 싫은 사람이에요. 이거. 우리 사람한테. 이거는 성격에 안 맞아. 죽으면 죽었지. 근데 제가 의과대학 탁 댕기면서, 딱 돌아가는 걸 보니까, 저는 경남고등학교 출신이거든요. 경남 부산에 있는 경남고등학교에서 뭐, 연세대학, 의과대학, 뭐, 매년 들어가는 사람들 숫자가 뭐, 서너 명밖에 안 돼. 서너 명. 그러니까 우리는 교수님들 중에 선배님이 없어. 그런데 경기 고등학교, 서울 고등학교 전부 교수님들이 경기, 서울 출신이요. 그 자식들은 다 선배님이요. 그래가지고 뭐 선배님, 뭐 형 뭐 이랬었는데 우리는 형이라고 부를 사람도 없고 선배라고 부를 사람이 없어. 그리고 거기다가 저는요, 그 당시에 이 키는 그 당시에는 제일 큰 키야. 아세요? 요즘 뭐 젊은 애들 키가 막 쑥쑥 컸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그 당시 어른들은 키가 다 작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의과대학은 학생이라도 가운을 입히잖아. 그 제가 가운을 탁 입고 병원에서 왔다 갔다 하면 환자분들이 전부 내가 교수인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이 키 작은 교수님들이 열받아가지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진 돌 때, 그 환자들 앞에서, 환자 앞에서 꼭 뭐 아주 어려운 문제, 질문이 있으면 꼭 저한테 해요.
이상구, 그래, 검사 결과 이렇게 나왔는데, 학생, 이상구 학생은 어떻게 생각해?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새끼가 공부를 안 하는구나. 키만 커가지고 말이야. 솔직히 그때는 키 큰 게 출세에 방해가 됐어. 그래서 나는 이놈 한국당은 뭐예요? 끝이야. 한국에 있어보면 맨날 이것만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성공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당시에 이거 안 해도 성공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야. 난 미국 가버려. 그래서 미국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학교 다닐 때 하나님 싫어한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보니까 다 하나님 앞에서 뭐요? 다 이거더라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부려먹고 갑질 안 하려면 난 필요 없어. 하나님 없어 나한테는. 그랬어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철저히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이 이렇게 예. 네. 하나님이 병을 고치고 가만 보니까 뭐예요? 성경 보라. 깜짝 놀랐어.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너희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를 뭐예요? 섬기려 하고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왔고 그리고 내 목숨까지도 너희를 뭐예요? 대신하여 주려 왔노라. 와, 내가 알고 미워했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니었다고. 이게 진짜 하나님. 그래서, 이야, 정말 그러네. 하고 여러분이 박수를 치는 동안, 이때가 이 순간이 무조건적, 그렇지. 무조건적 사랑이면 절대로 갚질 않아지. 그렇죠. 그리고 내가 뭐 필요한 게 있으면, 나를 섬기시는 분이지.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섬기듯이 엄마가 아기를 섬겨야 되잖아. 우리는 그런 관계에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건 말이 안 돼.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은 이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주면 이런 하나님을 안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자, 그래서 이런 우리를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무슨 하나님이요? 정신 하나님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신이라는 단어는 항상 뭐하고 같이 가요? 영이라는 단어와 글자와 같이 가요. 그래서 신령한 존재다. 그래서 신이라는 글자나 영이라는 글자는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잡신, 악신 할 때도 그렇지만은 그 잡신을 잡령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악신을 무슨 령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악령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정신도 신이고 그다음에 이제 정신을 영어로 할 때는 정령이라고 그럽니다. 정령. 정령. 자, 그래서, 보시면, 정신을 성경에서는 뭐라 불러요?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거룩하다는 말이죠. 거룩한 신은 영하고 같으니까 성령. 그 성령이 바로 생기다.
그래서 그것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런데 정신의 반대편에 있는 잡신은 이거는 성령이 아닌 무슨 영이다? 악령이다. 그래서 이 악령은 생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생기를 어떻게 막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증오하게 하고 유전자를 꺼지게 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해가지고 우리를 자꾸 죽이는 그런 영들이 악령이요 잡신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없이 살고 있다. 혹은 정신을 빼앗겼다. 참 착한 남편이 가정적이고 가정밖에 모르는 마누라하고 자식밖에 모르는 그런 남편이 어느 날 꽃뱀을 만나가지고 꽃뱀이 아양을 떨어가지고 뭐를 빼나요? 정신을 빼나. 그러면 정신 나간 놈이 돼버려. 정신 나간 놈이 돼가지고 월급 타가지고 반은 꽃뱀한테 줘버리고 그렇게 된 거를 정신을 빼앗겼다. 그래서 정신 못 차리겠다. 정신이 나가버리겠다. 무슨 신이 들어왔어? 꽃뱀 신이 들어왔어. 이 악령이 들어온 거예요. 잡신이 들어왔다. 그래서 정신을 뺀다. 정신이 어지럽다. 정신이 삐뚤어진 녀석. 참 우리 한국말에서는 정신이란 말을 아주 많이 씁니다. 왜? 이거를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정신을 차리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을 마음속에 신을 가지려던 무슨 신이라야 된다? 정신이라야 된다. 자, 그다음에 정신 없이 산다. 잡신에 휘둘려 가지고 정신 없. 그래서 정신 없는 식생활 습관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먹는 것도 정신 차려서 먹으라 그래요. 자, 정신 차려 가지고 어떻게 먹어라? 꼭꼭 씹어 먹어라. 정신이 나간 사람들은 허겁지겁 정신 없이 처먹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건강도 생각하지도 않고 꼭꼭 씹지도 않고 허겁지겁 짐승처럼 먹는 거를 어떻게 정신 없이 처먹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한국 사람들 먹는 것까지도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먹어라. 정신을 차리고 정신 차리고 그래서 정신 없이 먹어야 된다. 그리고 정신 차리고 적당히 먹어라. 절제해. 정신 차리고 꼭꼭 씹어 먹어. 이래서. 그러니까 결국 뉴스타트는 한마디로 하면 정신 차리고 사는 게 뉴스타트다 이 말이야. 잡신을 거부하고. 박수. 참 놀랍죠, 그렇죠? 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뇌에 이 좋은 생각을 넣어주는 신은 무슨 신? 정신. 그래서 제가 이게 정신 우리 한국 사람들 지금 이 정신이란 말의 뜻을 잘 몰라요. 그죠? 정신 그러면 뭐예요? 의식 정도로 생각해. 그래서 기절을 해서 의식이 없는 사람이면 정신없다고 그러고. 그렇죠? 근데 그 뜻이 아니야.
의식이 있어도 점심 먹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사는 사람을 보고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는 뭐라 그래요? 의식이 있어. 근데 저 자식은 정신 없어. 라고 말하기도 하고, 요즘 보니까 뭐예요? 정신이 돌아왔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누구다? 정신이다. 그리고 정신으로부터, 인간을 정신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정신 없이 살게 하는 것들은 무엇이다? 그게 잡신이다. 그래서 정신 잡신이 혹은 성령 또는 악령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의 뇌파를 지배하고 있대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뇌파를 알파파로 만들고, 그렇죠? 악령은 우리에게 베타파를 만들어서 유전자를 변질시켜서 병들게 하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시스템이. 그러니까 뉴스타트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산다는 말은 결국 진선미 또는 무조건적 사랑으로부터 생기를 받고 산다.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성령으로부터 그 진선미를 받아들이면서 그 좋은 뜻을 받아들이면서 산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 그 성경을 보면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는 것을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한다. 그래서 인간의 본질은 뭐냐? 우리 인간의 몸은 그냥 몸뚱아리, 고깃덩어리가 아니고 성령이 들어와서 사는 성전이다. 이럴 때, 이야, 내 몸이 성전이라고? 하나님이 사는 집이라고? 그러면 우리의 뭐가 팍 올라가요? 자존감이라고. 이게 진정한 자존감. 이야, 나는 그냥 죽으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 버릴 가치 없는 고기 덩어리가 아니라 나는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어떤 존재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거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뭐예요? 내 안에 거하면.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게 뉴 스타트 생활. 그러면 내 마음, 내가 무조건적 사랑 안에 있고, 또 무조건적 사랑이 내 마음 속에 거하면, 내 유전자는 회복이 안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처음에 제가 던졌던 질문에 답을 간단하게 드리고 이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자, 우리를 나쁜 생각으로 사로잡아서 베타파로 사로잡는 실체가 밝혀졌습니다. 누구요? 악령이야. 아시겠죠? 우리는 영의 지배를 받고서. 그래서 이 악령은 우리의 악령은 이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누가 나에게 해코지를 하면 나는 뭐요? 미워하고, 화내고, 이런 것을 정당하다고 생각하게 하는 영이 악령이야. 그러니까 조건적 사랑의 영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까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말도 몰랐어. 모르고 사랑이라면 전부 조건적이야. 그렇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악령의 지배 속에서 오랫동안 살았다. 그래서 이 악령은 자꾸 조건적으로 나쁜 생각을 자꾸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머 내가 원하는 생각이 아닌데 나쁜 생각이 어떻게
자꾸 미운 생각, 자꾸 화가 막 치밀어 오르고, 난 그 좀 자고 싶어, 편안하게.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악령이 어떻게 나를 그렇게 괴롭히기 때문에. 그러면 악령을 이길 수 있으면 내 생각을 바로 잡을 수 있어요. 그런 방법은 무슨 방법밖에 없어요. 정신을 차리는 거지. 그래서 저는 바로 이런 순간에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조금 미안해. 그래서 저는 제가 깨닫고부터는 정신님이라고 불러. 정신 그러면 좀 금방 진 것 같아. 그래서 정신님.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 마음을 지금 바로 잡는 이제 그 이거를 여러분께 이제 알려드려야 되는데 지금부터 강의가 한 서너 번 이런 강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지배를 받고 있는가를 일단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 악령이 나를 이렇게 내가 원하지 않는 생각, 나를 내가 원하지 않는 베타파를 자꾸 만들려고 할 때, 이 악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나쁜 생각을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나쁜 생각을 악령이 넣어주는 이 베타파를 알파파로 만들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다? 성령밖에 없다. 정신님밖에 없다. 이게 이제 기초요. 아시겠죠? 이것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마음을 어떻게 바로 잡느냐 하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해 들어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녁에 강의한 것을 딱 요약해서 한마디만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원하는 말은 결국 악령이든 성령이든 이 영적 뭐가 에너지 알파파로 만드는 에너지는 성령 그렇죠? 나의 뇌파를 베타파 감마파로 만드는 힘은 무슨 힘이요? 악령의 힘이요 그렇죠? 영적 에너지가 그래서 그게 성령의 힘이든 악령의 힘이든 영적 힘, 영적 에너지가 무엇을 변화시킨다? 영적 에너지가 뇌파를 변화시킨다. 그런데 이 뇌파는 무슨 에너지요? 전기 에너지입니다. 이 전기 에너지 혹은 전기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요. 영적 에너지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기, 곧 물리적 에너지. 자,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뭐 한다? 지배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악령이 들어오면 자꾸 내가 원하지 않는 베타파가 될 수밖에 없어. 그때 내가 성령 쪽으로 가야 돼. 그래서 성령의 영적 에너지를 받으면 그때는 다시 알파파로 돌아갈 수 있다. 이제 요게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치는 간단해도 현실에서는 뭐예요?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현실에서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
다음 편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